어떤 매물일지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위에 지붕 보시면 스페니쉬 기와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또 포치처럼 이렇게 잘 뽑아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데크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텃밭 공간이 있고요. 이쪽은 또 수도가 있고, 앞쪽은 잔디마당으로 아주 또 이쁘게 조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조금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보이시죠? 포치가 정말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하늘과도 잘 어울리고요. 자, 다음 컷은 좀 더 오른쪽 옆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반대편입니다. 자, 옆모습이에요. 자, 옆모습 보시면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공간이고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포치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데크로 올라가셔서 현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쪽으로 해서 마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을을 볼 텐데요.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쭉 연결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마을 내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안 다닙니다. 햇살은 아주 좋은 이쪽이 정남향이에요. 정남향에 아주 전망도 좋고요. 맑은 천도 내려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공에서 경계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매물 경계가 조금 넓습니다. 아주 면적이 넓어요. 자, 요렇게 와서 쭉 내려오게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 또 갑니다. 네. 면적이 넓죠? 차량 이쪽에다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만드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차량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 텃밭 만드셔도 좋고요. 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죠?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뒤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앞에 보고 계신 바로 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유럽형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미 경계는 뭐 짚어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석축이 쌓여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니쉬 기와로 또 지붕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도 오늘 우리 매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쭉 한번 둘러볼게요. 정남향이다 보니까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는 그런 위치예요. 앞쪽에 뻥 뚫려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잔디가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빛을 발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서 올라갔던 계단 다 침목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목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네, 아주 튼튼하고요. 일단 미끄럼 방지나 이런 것도 되고요.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죠. 앞쪽에 데크 있습니다. 데크가 있는데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현관이 되겠고요. 자, 외벽은 스타크로 마무리되어 있고, 자, 위쪽은 포치처럼 앞으로 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치처럼 앞으로도 빼내는 것도 사실 뭐 또 이게 일이에요. 위에는 목재로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보시면 전망이 뻥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죠, 여러분? 네. 아,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 진짜.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또 가볼게요. 자. 자, 이쪽은 이제 자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갈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은 텃밭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쪽 공간, 네, 이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네, 이쪽은 뭐 텃밭으로 만드시고, 주차장으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여기가요, 여러분, 보일러실입니다. 네, 보일러실. 확인되시죠? 기름보일러예요. 네. 자,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폐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이에요, 여러분. 뒷면 한번 보십시오.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이런 등도 아주 이쁘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물받이들, 물 빠져나가는 거. 깔끔하게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뒷편도 보시고요. 자, 이런 것도 마무리 물받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잔디와 자갈을 분리해 놓은 건 역시 침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수도는요, 상수도 들어옵니다. 상수도, 깔끔한 상수도. 자, 이렇게 한번 또 외관 한번 보시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내부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또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외부도 역시나 외부 못지않게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재들 많이 썼고요. 가성비 정말 좋은 오늘 매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뭐 그 전에 이런 물받이들 보시면 아래쪽으로 깔끔하게 빼놨죠. 자, 그리고 외벽이 거의 다 스타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입구 쪽에만, 현관 쪽에만 이렇게 목재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창호 현관문은요, 살라만더, 예, 살라만더 독일 제품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예요. 시스템인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주, 예, 두껍죠? 고가의 제품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왼쪽에는 신발장이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타일, 그리고 위쪽은 나무, 아래쪽은 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3중 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것도 우딘 제품으로 해서 유리에 이렇게 문양이 딱 들어가 있다, 그죠? 네. 전체적인 컬러를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위치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 보시면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그리고 아트월 뒤편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주방, 네, 다용도실,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작은 방이 또 있고요. 방이 크기가 아주 큽니다. 적지 않고요. 자, 개수부터 파악할까요? 안방이 방이 두 개요. 그 다음에 욕실이 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당도실까지 천천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보겠습니다. 보셨죠? 특징들 한번 짚어볼까요? 자, 위에 먼저 보시죠. 위에 보시면 햄록 무절루바입니다. 유절이 아니고요, 무절이에요. 자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옹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옹이들이 보이는데 옹이가 없는 그런 루바가 되겠습니다. 고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외벽들 보면 이런 것들 실크 벽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 한번 보시면, 네, 강마루로, 아주 강마루로 아주 고급
현재 시공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 전망 한번 보시면 멀리 정말 전망 다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햇살이 아주 안까지 끝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창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창호 보세요. 보이시죠? 네. 하우시스 베스트 시리즈입니다. 자, 그리고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목조주택의 장점이 단열과 난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창호도 아주 좋은 걸 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양가쪽에 사각형 창을 또 내놨습니다. 조금 더 개방적으로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이 이제 TV 아트홀인데 이쪽도 보시면 약간 보드 느낌이 드는, 네, 이게 지금 보드죠, 이게. 네, 그 아주 질감이 좋아요. 약간 오돌토돌한 게.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목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관, 몰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컬러가 오늘 보시면 연한 베이지 컬러의 목재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실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위쪽에 간접 조명들도 착 내려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를 평평하게 안 해놓으셨죠? 네. 그죠? 그냥 평평하게 해도 되는데 여기 또 포인트를 중간에 무드등을 또 지워놨습니다.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더 높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방이요. 뒤에 조그만 창이 있습니다만 거실과 일자형입니다. 일자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조금만 열어놔도 맡한기가 아주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방이나 뭐 거실은 환기가 일단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주방 가구의 톤은 원톤이에요. 거의 화이트 원톤이 되겠고요. 여기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도 아주 크게, 수전도 이쁘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는과 동시에 수납 공간을 옆에다가도 또 넣어놨습니다. 괜찮네요. 자, 괜찮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냉장 세탁기가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고요. 뒤쪽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등 보시면 LED 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다지로 또 되어 있네요. 분위기 있네요. 자, 여기 그 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딘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인데 식탁 자리가 꽤 크네요. 그죠? 등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방으로 갑니다. 자, 안방 보시면 안방 크기가 꽤 큽니다. 장롱을 넣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좀 한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도 되겠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해서 햇살을 잘 들어오고요. 전망도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 안쪽으로 오시면 여기를 행거를 설치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여기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다가는 파우더 설치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깔끔하죠? 이쪽 바닥은 난방이 다 들어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욕실이 있죠? 네,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족 욕실, 공동 욕실입니다. 여기는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 방도 보시면 한쪽 공간에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 설치하시면 수납 공간으로도 괜찮을 듯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자 꾹꾹 눌러주시고 저 무게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